잘라요? 어. 내리쳐야 돼. 와.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됐어. 저기다 놓. 대가리가 맛있어. 됐어. 그 정도 하면 돼. 광수야, 장작 좀 더 넣어. 장작이요? 응. 제가 하겠습니다, 장작은. 응. 일로 와, 덕환아. 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거기 마늘 찾아봐. 마늘이요? 아, 찐 마늘 갖고 오라고? 근데 아들은 여기서 안 도와주고 저기서 있네. 미나리 씻어놨나? 미나리요? 예. 승길아. 네. 이쪽에 와서 하는 게 좋으니 저쪽에 와서 하는 게 좋으니. 제가 손주 쟁탈전. 야. 너 외할머니가 좋아? 친할머니가 좋아? 이거 같아. 승길이가 우리 집 5대 독자요. 집적거리지 말아요. 집적거리지 말아요. 야. 아유, 참 내가 아들은 잘 났어. 아유, 아들만 잘 나, 동생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주 이 집이. 야, 근데 이게 오늘은 우리 순길이네가 장악을 했네. 응? 아우, 기쁘다. 할머니 고향이니까. 그럼. 아우, 기쁘다. 아, 우리 순길이가. 소고기 묵국을 좋아한대잖아. 근데 뭐 지금 제철에 달래 좋으니까 달래도 좀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아이를 기분 좋게 맛있게 좀 해서 먹여보자고. 식용유하고 참기름을 미리 좀 간이 배게. 됐어요. 이제 넣으면 돼요. 기계처럼. 멋있게 됐다. 넣으면 돼요, 이제. 그니까. 맛있는. 할머니가 준비해 온 넣으려고. 너무 맛있겠다. 아, 내가 좀 썼어요. 이 녀석 좀 실하게 먹힐라고. 와, 맛있겠다. 좀 두툼하게 쓰니까 고기? 응. 식감을 느끼게? 와, 고기가 찰지다, 찰져. 그러게. 마블링도 너무 좋고. 와, 고기 너무 좋다. 고기가 마블링도 좋고 찰져가지고 아주 이거 같이 무하고 어우러지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족이 최고로 많이 모인 거네. 그러네요. 응? 복끼리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춧가루에다 무슨 뭘 더는 거죠 이 안에? 액젓이 들어가고. 간장이 들어가고 마늘을 엄청 넣고
양파 넣고 청주가 꼭 들어가고요. 지금 밥 넣고 예. 이따 또 콩나물이랑 넣고 넣고요. 진짜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조금 넣고 이제 그리고 아구찜에다 배와 새우를 넣고 뚜껑 닫아 덮어놔. 와, 너무 맛있겠다. 근데 평소 요리하시는 것보다 손주를 위한 요리는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저 22년 만에 보는 손주인데. 아. 지금 우리가 약간 기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요. 왜냐면 덕환이가 아직 30대라 아구찜 맛을 잘 모를 것 같아. 오호. 저 아구찜 너무 잘 먹습니다. 아, 최애 음식이야? 그래. 저는 너무 승산이 있으신데요. 직접 아구찜 요리도 하신대요. 그래. 어? 너도 한 요리 하는구나.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집사람을 위해서 갈비찜 이런 거 해준대. 이야, 그래?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그걸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서 그냥 뽐내기용. 광수야. 예. 뚜껑 한번 열어. 예. 어이구, 이거 뜨겁네. 사부인 죄송해요. 이름 불러서. 사부인 계신지 깜빡했어. 사돈 뚜껑 좀 열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귀찜에는요 자잘한 콩나물보다 이 굵은 콩나물을 넣어야 돼요. 오, 맞습니다. 콩나물의 식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식감. 네. 와. 저희는 다 됐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지금 맛봐도 되나? 뜨거. 조금만. 좋아? 간단 됐습니다. 좋아? 됐습니다. 좋아? 간단 됐습니다. 좋아? 됐습니다. 저 갈게요. 자, 닫아주세요. 저는 끝났습니다. 부어. 물에다 가까이 대고 해. 저기 뒤니까. 오케이. 잘했어. 김수미표 아구찜을 잡숫고 사부인 하신 소고기 무국을 먹겠습니다. 놀래미! 와, 말이 꽉 차 있어. 반찬이 간결하면서도 네. 아, 포인트가 있어. 아, 너무 좋아요. 좋아, 노른자예. 자, 제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달래.
아, 이 묵국은 누가 끓이셨대요? 참 맛있네. 참 맛있네. 간이 딱 맞고 시원해요. 상당히 담백해. 아, 그래요? 어.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 야, 묵국 잘 끓였다. 진짜 누가 끓인 거야? 응? 맛있어. 달래 향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훅훅 올라와서. 묵국 맛있어. 아유, 오늘 하이라이트는 묵국이다. 아구찜은 어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오빠, 아구찜집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지? 다르지. 그거는 돈 내고 먹는 거고 여기는 그냥 무료로 먹으니까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지. 왜 그래? 아니, 그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아니죠. 아구찜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먹어봐. 아, 진짜. 그리고 아구찜집에서 먹으면 아구 몇 개 지나가. 맞아, 없어. 없어. 근데 여기 이렇게 없어. 풍부하잖아. 와, 너무 살이 실하고. 그러니까 양념이 많이 그렇게 달짝지근한 우리 시중에 아구찜하고 많이 달라. 그게 군산의 맛이야. 김순표 군산 아우찜. 예. 군산 앞바다를 여기 상에다 옮겨놨어. 아, 맞네요. 아무도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어. 순길이가 또 그 맛 평가도 해야 된다. 아, 진짜 근데 이 두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끝내줘요. 딱 이걸 먹고 딱 국물로 착 먹으면 그러네. 너무 그러네. 완벽한 것 같아요. 응. 네. 아주 외손자가 지혜롭습니다요. 응? 그다음에 밥. 그러면 그래. 와, 홍합이 어쩜 이렇게 통통해요? 나도 처음 봤어. 와, 대박이다. 자연산. 와. 조심해, 조심해. 나도 초밥 하나 주시오. 네. 그 초장이 있는데. 아우, 맛있네. 맛있죠. 홍합을 구우니까. 진짜 맛있어. 야, 홍합도 맛있다. 보기만 해도. 어쩜 이렇게 살이 찰져, 홍합이? 예. 아니, 구우니까 이렇게 맛있네. 네. 순길이가 벗어. 홍합 하나 드세요. 그 홍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이 가둬졌어. 괜찮다 이거. 진짜 여기만 이거 군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오래장아찌인데. 오래장아찌. 네, 진짜 맛있어요. 여기만 아삭아삭해. 아니야, 정말 맛있어. 아삭아삭. 옛날에 이거 물에 말아서 난 먹었어. 그렇죠. 이거는. 목포에서도 나오는데 군산 게 더 맛있어요. 두 할머니가 애썼어. 잘 조합이 잘 맞은 거야. 아구찜에다가 매콤하면은 또 시원한 또 묵국에다가 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은 또 덕환이가 또 저는 이게 출연을 해서 이제 성장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출연을 했으니까 종영하는 걸 다 봤잖아. 네. 저는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요. 전원일기는 저한테 식사예요, 식사. 식사. 네.
왜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었을 때 저는 실제로도 촬영할 때 식사하는 신이 제일 많았고요. 알았어. 우리도 그랬어. 네. 그래서 늘 밥상이 있었지 뭐. 이런 것도 많더라.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밥만 먹는 애인 줄 알았는데 밥을 먹을 때 그 가족의 느낌이 나는 것. 아이고. 가족이 모일 때 그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아우, 쟤는 속 깊다. 저는 전원일기가 저한테 식사 같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침 지금 먹어야 돼요. 자다 먹으면 밥이야. 이제 꼬자로 배 한 마리 떠들거렸나? 아니 뭐 나무 두 마리 지금 먹네. 복귀리가 모자란 거 같아. 아니야 배불러. 야 복귀리야 순귀리야 너희들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놈들아. 에? 밥이라는 게 더 인간적이야. 식사보다. 아 그럼. 아니 이거는 제가 집에서 그냥 제가 갖고 있던 기록들인데 이게 아마 저번에 영상 편지로도 보셨던 아, 사인북. 그치, 그치, 사인북. 네. 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해주셨던. 아유 그래 그래 그 아, 기억난다. 그거 아직도 갖고 있네. 네네 이거는 제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건 다 있지. 저희 이거 아유, 이거 그렇지, 네. 그렇지. 이게 저희 사인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제가 저희 처음으로 받았던 특별상. 특별상 받았지. 네, 저희 전원일기 팀으로 받았던. 아, 끝나 우리 네. 끝날 때. 아 이게 마지막 사진이야? 그렇네요. 어, 저 여기 있고. 아. 어머 이게 마지막 사진이야. 그랬구나. 어머 준길이 울었어 이날? 많이 울었어. 아이고 참. 아이고. 그러게. 그리운다 얼굴들이다. 난 왜 이런 사진이 없어? 아이고 또 챙겨오느라고 추억을 또 옛 추억을 다시 하면 또. 고맙잖아. 그런 소중하게 네. 생각하는 거지. 최불암 선생님 평소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 어느 날 갑자기 저랑 저희 어머니한테 오셔가지고 왜 오셨나 했더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고를 간다고 하니까 그걸 말리셨어요. 최불암 선생님이? 네. 근데 말리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예고를 간다고 하니까 그걸 말리셨어요. 최불암 선생님이? 네. 근데 말리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순길이가 많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 그냥 네, 일반 인문계를 가서 뭐 경찰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백수도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으면 맞죠. 좋겠으니 꼭 인문계를 보냈으면 좋겠다. 어차피 연기를 할 놈이니까. 그러고서 했던 게 저는 그 어린 나이 때도 좀 기억이 나가지고. 참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네. 더 깊어지라고 네, 배우로서. 네, 네, 네. 사실 저는 이 프로 나오는 게 되게 두려웠었어요. 무섭기도 했었어요. 뭔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저는 과거의 순길이로 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로 저는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왔고 실제로 저는 그 인사를 정말 진심으로 맞아요. 드렸고 야, 엄마, 너 여기 엄마. 엄마.